일본의 국립천문대는 1888년에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그 도쿄의 그 변두리에 거대한 땅을 주면서 자 여기서 별을 봐라 이렇게 해서 일본 천문학은 1888년에 시작됐습니다. 그게 도쿄의 미타카 지역인데 그 미타카 지역이 이제 동경이 도쿄가 커지니까 시내로 돌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본 국립천문대를 방문하니까 도쿄 한복판에 우리 어디 뭐죠 창경궁이나 어디 경복궁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보실까요? 들어가 보니까 1888년부터 이 자리에 이 도쿄의 그 아주 중심은 아니지만 한 자리에 이렇게 거대한 천문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그 우리는 그럼 천문연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?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조선에도 틀림없이 천문대는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환단고기 같은 걸 보면은 감성관이라는 분명히 직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연역은 사실은 감성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서운관, 관상감 이렇게가 내려왔던 겁니다. 그랬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천문 쪽 기관이 없었던 거죠. 없앴다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4년에 국립천문대 대통령령을 내리주셔서 그때 생긴 게 저희 국립천문대입니다. 국립천문대가 이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가 백제 관력이 일본의 천문학을 전해줬는데 정작 근대 천문학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50년이 안 되는 겁니다. 반면에 일본은 이미 100년이 넘은 겁니다. 네, 그래서 참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